얼마나 결심이 단단했던지 그 헬멧에 자물쇠까지 채웠다고 하는데요. 오. 아침에 나올 때 아예 아내한테 그 열쇠를 맡겨놓고 출근한다고 합니다. 네, 만약 저한테 그 방법을 쓰라고 한다면요. 전 하루 만에 금연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도 다 따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내에게 열쇠를 맡겼다고요. 네. 그 아내가 바로 제 아내였다면 전 평생 그 헬멧을 쓰고 살아야 돼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제주의 한 가정집. 묵묵히 요리를 하고 있는 33 인경 씨. 친정 어머니가 음식을 못 해드셔서 제가 직접 해드리고 있어요.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시집 간 뒤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을 해 어머니를 찾는 이 길이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뭔가 사연이 있나요? 엄마, 나 왔어. 그런데 딸을 맞는 엄마의 모습이 어딘가 남다르다. 걷기가 불편하신가요? 어머니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요? 예, 발이 아프셔가지고요. 발? 예. 어떤 증상이길래 발에 붕대까지 감고 있는 걸까? 굉장히 마르셨어요. 네네, 다리를 사용 못하시니까. 발이 아프세요? 예. 어디가 아프세요? 발가락이 이상해요. 발가락이요? 네. 춤을 춰요, 춤을 춰. 네? 발가락이 춤을 춘다고요? 직접 확인해 주겠다며 붕대를 싸놓으셨는데 감았던 붕대를 푸는 순간 볼 때는 어? 외상은 없는데요? 움직이네요? 저렇게 움직이기 되게 힘든데?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꿈틀꿈틀 움직여 대는 아주머니의 발가락. 저절로 움직인다고요? 지금 어머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니요. 수대로 이렇게 저 움직여요. 아니, 저절로 움직인다고요? 아, 조용히 하세요. 난생 처음 보는 증상에 쉽게 의심을 풀지 못한 제작진. 아주머니를 흉내내 보는데 저게 정말 힘들어요. 발가락이 움직이기 얼마나 힘든데. 아무리 비슷하게 따라해봐도 발가락 다섯 개가 거의 동시에 접었다 펴지는 제작진과는 달리 발가락이 제각각 움직여요. 네, 그렇죠. 네. 발가락이 하나씩 따로따로 움직이는 모양새가 확연히 다르다. 보통 다리에 쥐나거나 그러면 네. 저렇게 계속 움직여요. 계속 24시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하루 종일 움직인다는 발가락. 함께 있으면서 관찰해봤더니 밥을 먹을 때도 꿈틀꿈틀. 텔레비전에 신경이 팔려있는 동안에도 아주머니의 발가락은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계속 저렇게 움직여. 이야, 신기하네. 제작진이 자리를 비운다면 어떨까? 가만히 누워서 쉴 때조차 움직이는 아주머니의 발가락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야, 어떻게 누워 있어? 조금 뒤척이나 싶더니. 왜요? 통증이 있으신가요? 어째선지 자리에서 일어나 울부짖기 시작. 안타까울 정도로 괴로워하는 아주머니의 모습.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움직이게 되는 발가락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발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찾아드는 통증을 견뎌내야 하는 것. 아, 참. 되게 괴로워 보이세요. 발가락이 통증이 있어요? 네. 엄청 통증이 많아요. 아, 어느 정도세요, 통증이? 마치 근육이 찢겨져 나가는 듯하다는 통증. 참아보려 해도 매 순간이 아주머니에겐 고통이다. 몇 년 되신 거예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건 한 10년. 10년 돼가는데 더 했어. 조금이라도 통증이 덜할까 붕대로 묶어봐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아유,
멀쩡한 두 다리를 두고도 걸을 수 없는 답답한 상황.